마지막으로 사천하면 사천시장님 아니겠습니까? 우리 사천시장님을 위해서 박수와 함성! 자 여러분 소개합니다. 사천의 아들 장군의 신 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얘를 데리고 가라고요? 세상 완전 안 되네. 아 근데 햇빛도 뜨거운데 이렇게 햇빛에 앉아있으면 저는 괜찮아 봐봐. 괜찮으세요?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햇빛 조심하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. 노래 제목이 사랑할라이.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사랑할라이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
드시고. 아유, 그치. 얼마나 좋아하면 이러겠습니까? 아유, 나중에 마누라는 어디 계세요, 지금? 마누라 없나 보네. 이번에는, 아이고, 나 세상에 진짜. 잘 보이세요? 장구는 그냥 안 치지 말고 이거를 무대로 해가지고 써야겠네. 안 보여. 어제 꿈을 이상하고 꾸더니 저런 형님 만나려고 꿈을 이상하고 꿨나.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한 곡에 남자 나무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많이 주세요.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가을에 길러 사랑하는 사람에 다같이 일어나 앉아있으면 척추를 감고 두 자수의 대기를 담아
고생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좀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. 근데 두 분이 형제세요? 마누라 아닙니까 마누라. 남남이에요? 이분. 네. 아 딸이에요? 여기? 어쩐지 닮았다라 했다.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메들리 들려드릴 때 단디하세요. 그 지갑 흘렸다가 또 집에 갈 때 차비 없어가지고 걸어갈라. 아니 혹시 우리 여나 아유 그러면 마지막 곡 메들리 들려드릴 텐데 내일 KBS 정노재랑 보면 전 나올 거거든요. 정노재랑 꼭 시청해주시고 오전에는 전국 노래자랑 보고 저녁에는 열린음악회 보면 저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꼭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유재석이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올 거예요. 그때도 시청해주시고 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도 출연... 아 뭐라고 했지 내가? 말할 때마다 시청해주시고 삼촌포 아들 잘 키워주셔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메들리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즐겨주세요. 정말을 받으시면서 Blue.
끊어봐. 내가 우리 박서진 군이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 여기 고향이잖아요. 서진의 아들 한국 할 바에 두 곡 하고 가야. 오케이 두 곡. 예. 제가 오늘 경주 갔다가 대구를 가야 되거든요. 두 개를 취소하는 있더라도 여기서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 좋아요. 아 근데 형님 주황 색깔 형님들은 옛날에 그 오서방이랑 맹구 보는 것 같아. 우리 둘이 그렇게 줄게 잘 맞는지 모르겠네. 예. 네. 사모님들이 뭐라 크냥 하면은 니는 빼빼하게 예. 짜봐야 나올 게 없다고.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형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. 육박수 좀 흘리는데 화이팅! 어쨌든 강원다리를 한 곡 들려드릴 테니까 형님 아니 노래 한 곡 할 테니까 더 신나게 춤춰보세요. 네, 화이팅! 갑시다. 진상이 버릴 거게? 내가 다 아는데 그 노래만 딱 모르네. 강원다리랑 갑시다. 밀어 내년에 불러드리면 불러드리려고. 야이 아니 너무
근데 난 앵콜을 해도 상관없는데 소영이 형은 죽을라 하는데 괜찮아. 내 딸내미가 할아버지가 네? 아, 할아버지가 앵콜 하죠. 여 선녀가 할아버지가 아 형이 외국에 살다 왔어요? 똑같은 한국말인데 알아듣지를 못하겠네. 대한민국에 도전 오리지널. 네, 자 우리 고생한 우리 이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춤춘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난 도망가기 편하게 저쪽 가서 놀아. 네네. 아유.